관련한 남욱 변호사의 거침없는 법정 발언도 이어졌습니다.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 한 배를 탔다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고 심지어 유서까지 쓰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.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.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CR도 안 먹혔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도 이 인터뷰를 인용해 본인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. 제가 요새 그 홀을 CR로 바꿔라,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당시 그런 인터뷰를 한 건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귀국 전 김 씨가 전화를 걸어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는 겁니다. 더욱이 김 씨가 유서를 쓰고 있다고도 얘기해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이때 기자를 만나게 돼 CR도 안 먹힌다는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남욱한테 한 배 탔다고 말한 거 맞습니까? 남 변호사는 또 이 대표가 신흥동 공단 공원화 공약을 위해 대장동 용적률을 높이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 민간업자 수익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